트렌드, 흐름, 유행이 뭔지를 정확히 알면 그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장사하는 분들 당연히 도움되고요. 직업을 고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예. 매년 서울대 트렌드 분석센터에서는 그 한 해를 이끌 트렌드 키워드를 예측해서 10가지 키워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2017년 내년을 상징하는 트렌드 키워드는 뭐가 뽑혔을지 오늘 화제 인터뷰에서 확인을 해보시죠.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전미영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년 이맘때면은 그 훈년의 트렌드 키워드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감으로 내는 건 아니실 테고 뭔가 과학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 키워드는 두 가지 트랙으로 찾고 있어요. 예. 첫 번째는 저희 서울대 연구센터에서 소비자 예. 조사를 많이 해요. 아. 그렇게 해서 발견되는 임플리케이션 함의점들이 좀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한 200명 정도 되는 트렌드 헌터 조직이 있습니다. 트렌드 헌터? 일반인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고 트렌드에 관심이 많으신 일반 분들이세요. 예예. 그분들께서 저희를 또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투 트랙으로 트렌드를 찾고 있습니다. 트렌드 헌터들이 그러니까 마치 그 촉수처럼 그렇죠. 사회 곳곳으로 파고들어서 흐름을 읽어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2017년 내년 정유년 한 해를 관통할 트렌드 키워드 가장 크게 봤을 때 한 가지는 뭡니까? 저희가 키워드를 대표 키워드는 치킨 런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치킨 런이면 이거 저 2000년에 나온 애니메이션 제목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만화를 보시면 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닭들이 굉장히 영리하게 전략을 세워서 예. 닭장을 탈출합니다. 맞아요. 이런 키워드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한국 경제가 썩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예. 2017년 저성장이라는 그 어려운 파고를 뛰어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치킨런, 치킨런이니까 대표 전체 키워드, 관통하는 키워드고 그 밑으로 10가지 특징들이 있는 거죠? 10가지 키워드가?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저희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예. 욜로라이프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욜로요? 예, 욜로라는 단어가 요즘 그 영어권에서 만났을 때 헤어졌을 때 그 안녕이라는 헬로우 대신에 그렇게 많이 쓴답니다. 무슨 뜻이에요?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당신 인생 이런 뜻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욜로 이렇게?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를 희생하지 말고 지금 현재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현재 지향적인 소비 성향이 강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미 그게 서구권에서는 유행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욜로가. 예, 그게 우리나라에 내년에 그대로 올 것이다. 예, 왜냐하면 한국이 저성장기이기 때문에 예, 예. 사람들이 고생 끝에 낙이 안 올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재의 재능성이 중요해진다는 트렌드입니다. 그럼 욜로라는 욜로 라이프라는 키워드 밑에는 어떤 네. 특징들이 또 나타날 수 있나요? 비행기 티켓을 뭐 6개월 전에, 1년 전에 예매하시면 싼데요. 요즘 네. 더 싼 비행기 티켓이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내일 출발하는 거라고 해요. 이런 느낌들이 아무래도 욜로족들을 타겟하는 그런 마케팅 방법들이 아닐까 싶어요. 또 경험이즈 뭔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오프라인 사업을 하시는 개인 사장님들 그리고 예. 다 오프라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예. 소비자들을 우리 가게로 끌어올리기 위한 유일하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경험입니다.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 예를 들면 예. 만약에 제가 샌드위치 가게를 새로 열 건데 예. 그 가게를 몇 층에 열고 싶어 할까요? 제가? 1층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1층이거나 2층일 겁니다. 그런데 호주의 한 브랜드가 7층에 열어서 대박이 났답니다. 7층이요? 그럼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건데요? 얼마나 맛있으면 사람들이 올라갈까요? 그죠? 그런데 이 가게는 체험을 접목시켰어요. 어떻게 파느냐면 샌드위치 예. 세트를 비닐봉지로 낙하산을 만들어가지고 예. 이렇게 달아가지고 7층에서 떨어뜨려주세요. 바닥에 십자가 표시가 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떨어뜨리는 것이 노하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 재미가 있고 경험이 되니까 그 가게에 줄을 서서 그걸 잡겠다고 이렇게 펄떡펄떡 뛰면서 그 자신의 샌드위치 세트를 공중에서 받는 거죠. 세상에. 경험이라면 뭐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경험하게끔 그래서 기억에 남게끔 하는 게 제일 좋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품을 사러 우리 매장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 진기하고 유쾌한 체험을 하러 경험을 하러 우리 매장에 오는 것이죠. 재밌네요. 경험이지 뭔들. 2017년의 중요한 키워드다. 또 하나는 버려야 산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요. 네. 이 키워드는 사실 미니멀리즘이라는 예, 키워드를 예. 저희가 좀 재해석해드렸는데요. 예. 인터넷 쇼핑 그 카페 보시면은 뭐 샀어요. 신발 샀어요. 이렇게 자랑하시는데 요즘은 뭐 버렸어요.
옷장 정리했어요. 이러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예. 이게 이제 일본에서 전파되어 온 트렌드라고 합니다. 일본의 그 미니멀 라이프라는 키워드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인데 예. 재미있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새로운 것을 갖고 싶어서 먼저 공간을 버리고 정리하시는. 새 옷을 사려면 옷장이 비워져야지 거기다 맞습니다. 집어넣으니까. 네. 그래서 약간 한국식 미니멀 라이프가 좀 전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이제는 기업이 그리고 가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제품을 팔고 치우시면 안 되고요. 팔고 소비자들이 쓰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폐기하는지까지 이 일련의 과정에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세대별 특징도 분석을 하셨는데 특히 20대가 눈에 띄어요. 네. 핑미 세대다 이러셨어요? 예.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가장 높은 아주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역사상 최고의 스펙을 맞습니다. 지닌 세대. 네, 영어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인성도 참 착해요, 아이들이. 예. 그렇지만 또 취직이 가장 안 되는 세대랍니다. 그렇죠. 회사에 가서 저를 좀 뽑아주십시오라고 핑미 핑미 노래를 불러야 하는 예. 그런 세대들인데 지금은 그 친구들이 쓰는 소비량이 아주 작아요. 구매력이 예. 작습니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이 친구들이 성장하여서 우리 기업을 또 선택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업 순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잠재 고객으로서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을 알아야 주목을 하죠. 일단은 디지털 엄지족이에요. 손가락 가지고 스마트폰 이렇게 막 틱틱 하면서 이제 시간 보냅니다. 엄청 빠르죠. 예, 또 한편으로는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요. 뭐 아르바이트하러 갈 때 남의 집 귀한 자식이다 이런 티셔츠 입고 간다고 해요. 그래요. 그런 특징들도 좀 있고요. 이들의 네. 트렌드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하네요. 네. 이 트렌드를 알고 있는 게 있는 것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귀한 정보일 거고 보통 우리들한테는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까? 소비 트렌드를 읽으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그렇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예. 어떻게 돈을 써야 하고 예. 그런 것까지 꿈꿀 수가 있겠죠. 그래요. 닭장을 탈출하려는 닭신세가 됐다는 게 조금 슬프긴 한데 그게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면 어떻게 현명하게 이 세월을 우리가 이겨낼 건가 이걸 고민해야 되겠네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17년을 관통하는 키워드 치킨런이랍니다. 치킨런.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전미영 연구위원, 전미영 교수였습니다.